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번에 태풍 이름은 타파랍니다. 타파. 제17호 태풍이 일요일에 제주에서 부산 쪽으로 통과할 거라는데요. 그러면 저 남쪽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태풍이 강하면 어떨 때는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태풍이 바람이 불죠. 이번 태풍은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24m, 시속 86km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중심 부분이고요. 바깥쪽은 그렇게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약한 소형급이랍니다. 지난번에 13호 태풍이 링링이었었나요? 그때 일어난 사고인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뭐가 막 날아다니죠. 자, 자동차 블박차 3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블박차 3차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이구, 이거 뭡니까? 이게 간판인가요? 아니면은 옆에 무슨 행사할 때 구조물 세우는 건가요? 여기 어디에 이렇게 무슨 행사 안내 무슨 제27회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 거요. 그런 게 날라온 것 같은데요. 저런 게 날라오면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겠죠. 날라온 게 뭘까요? 자연재해 때문에 앞차랑 붙였습니다. 가건물에서 판넬이군요. 판넬이 정면으로 날라와서 앞으로 가면은 대형 사고 날것 같아갖고 옆으로 핸들 그랬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저는 그걸 옆에 차 들이받는 건못 봤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앞에서 뭐 날라오니까 피하다가 옆에 가는 차를 들이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뭐 날라오니까 아이쿠, 앞에 차는 뭐 날라와서 깜짝 놀랐고 멈추는데, 녹색 신호대도 앞차는 멈췄어요. 미리 봤죠. 4차로 가려다가 뭐 날라오니까 피해가는데, 블박차는 그걸 피하다가. 저 상황에서 안 피할 사람이 있나요? 옆에 차가 있는 거, 아까 옆에 차가 있는 거 보더라도 뭐가 날아오면은 그 핸들 트는 거는 그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는 옆에 차가 있으니까 안 돼. 나 혼자 그냥 저 옆에 차들이면 안 돼.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저 날라오는 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판넬이지만 어쩌면 저게 훨씬 더큰 물체가 날라와서 나를 때리지도 모르죠. 핸들 트는 거. 내 생명을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힌 거. 이런 걸 긴급 피난이라고 합니다. 긴급 피난은 나한테 책임이 없죠. 결국은 원인이 뭔가요? 가건물에 태풍이 온다고 판넬 저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꽉 묶어놔야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건물 주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나도 책임지고, 내가 들이받은 이 차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건물 주분이 수리하시면 제가 그돈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앞에 차도 그렇고 일단 제가 들어오는 보험으로 진행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는 제 보험으로 고쳐드렸고요. 제 차는 자차로 수리 중입니다. 그리고 앞차와 제 차는 소송으로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다 물어줬으니까 내가 우리 보험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해야 되겠죠. 자연재해로 일어난 사고라서 그리고 제 초차인데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책임이 없지만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원래는 건물주인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일단 물어준 거는요. 그거는 핸들 똑바로 잡았었는데 왜 피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먼저 물어준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지면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작년 2월에 인천에서 택시가 1차로 가고 있었고요. 레이싱용에서 3차로 가고 있었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그 인도 턱 끝에 있는 그 택시 잡으려는 손님을 보고 택시가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올 때 레이가 너무나 가깝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핸들 틀다가
서 있던 그 아저씨를 충격해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뭐가 갑자기 달려들 때 피한 거, 피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1심에서는 벌금 1200만 원이었지만은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 지난 8월 30일 날 무죄 확정됐습니다. 그게 바로 긴급피난이에요. 나한테 뭐 갑자기 달려면 내가 그 차는 들이받느냐 피하느냐. 들이받았을 때 100대 0이면 피한 것도 100대 0이죠. 저 갑자기 간판이 날라와 과거물 판넬 날아서 날 때린 거 100대 0이죠. 나는 잘못이 없고요. 자연재해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거 다른 간판은 안 나는데 왜 그 간판이 날라왔느냐. 간판 아니 그 판넬이 판넬을 꽉 바람이 불더라도 만약에 그때 온 동네 모든 간판이 다 날아다녔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건 안 날랐는데 왜 그거 날라왔냐. 그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 주인이 100%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판결 가기 전에는 자연재해성도 있으니까 그냥 70%만 받으시죠. 운이 나쁘니까 그렇게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판사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좀 잘못이 있잖아요. 저 좀 잘못이 있으니까 잘못 있는 쪽. 한쪽은 잘못, 나는 잘못 없음, 난 빵. 상대가 100%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뭐가 날아갈 거리가 있으면 그거 날아가지 않도록 미리 철거하든가 아니면 꽉 다시 한번 부착하든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